신일제약 좀 봐주세요. 매수가는 16,300원에 20%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신일제약은 지금 15,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신일제약은 좀 어떤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굉장히 바닥권에 있네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풍제약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신일제약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 여름 이후에 줄곧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좀 반등세,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16,000원 부근이라고 하시면 오히려 충분히 지금쯤 다시 단기 반등세로 지금 돌아서면서 충분히 수익 전환은 가능하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보였던 모습은 경구용 백신 치료제 있죠. 먹는 약. 요게 좀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신풍제약, 또 현대바이오, 신일제약과 같이 그러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혹은 이런 것들이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높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1년 가까이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아직은 더 많이 쌓여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면 매물들이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급등, 단기 반등시가 좀 나오면 그때 오히려 수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유효한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 관련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봅니다. 문선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에이스토리 39,500원에 20%입니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36,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이고 그래도 최근에 쭉 밀리다가 이제 한 31,000원 부근에서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은 예전에 그 전지현이 나올 드라마 지리산인가요? 네. 그 관련해서 아직 근데 그게 안 하고 있죠, 드라마가 개봉 네, 전이죠. 그렇죠. 제작 중에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에이스토리는 대표적으로 중소형 컨텐츠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적 재산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뭐 디즈니, 그다음에 뭐 왓챠 등 다양한 이러한 OTT 업체들이 굉장히 좀 군침을 도는 회사고, 이러한 협약들을 맺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금 노출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 에이스토리가 정말로 만 원대였던 주가가 무려 5만 원까지 급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많이 관심을 보여왔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좀 OTT 관련주들,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테이퍼링 이후로 해서 좀 다시금 변화가 볼 수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하반기에 9월 달 정도에 좀 우리나라에 다시 상륙을 하게 되면 이런 또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오락내리락 하면서 좀 횡보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수익 전환은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 전환 시에 오히려 좀 현금화를 하시면서 추후에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토리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봅니다. 5148님께서 선익시스템 매수가는 24,750원에 비중은 35%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선익시스템은 21,850원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OLED 장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선익시스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매수가가 너무 진짜 너무 고점이라서 거기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자세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원래 OLED 증착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술 독자 개발해서 실용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세계 1위가 일본의 토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지금 경쟁 상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막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OLED 관련 장비 업 쪽 뭐 수혜나 이러한 관련 섹터로서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고 오히려 올 초부터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러한 메타버스 AR, VR 장비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OLED가 표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한 6천원, 7천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2만 7천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시금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꼭 본전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손실이 좀 줄어드는,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구간만 오더라도 네, 5% 이내로 손실이 좀 들게 되면 그때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현금화를 하시면서 리스크에도 좀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나 혹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자고 하시면 차라리 21,500원 요 부근으로 짧게 좀 설정을 하시고 요 이탈하시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손절가를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나오면 네, 한 자릿수나 혹은 본전가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현금화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500원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9116님께서 수산 중공업 20% 5,500원이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수산 중공업도 이제 건설 장비 제조 업체긴 한데 그 정치인 테마주로 조금 더 이름을 날린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 테마주로 이름을 좀 날렸고 8,100원까지 4월에는 올랐다가 이게 아마 그 총선 전에 뭐 이렇게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쭉 밀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네, 아무래도 그 수산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인 테마주, 정세균 전 국무총리 테마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때 아무래도 좀 경선이 있고 이러한 정치 선거가 있었을 때 관련주로서 좀 단기 급등세를 보여왔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뭐 유압 브레이커 등 이런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1위인 업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서는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기대가치가 높은데 예, 지금까지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정치인 테마주로서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500원이시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 부근이 아닌가 싶어요. 5,500원, 5,600원이 단기 저항대 부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로 말씀드리면 요 부근 라인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저항대 라인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대적으로 여기가 좀 지지 라인으로 4,100원으로 좀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이시다 싶으면 4,100원 정도 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그 전까지 거기까지는 도달 안 한다면 다시 반등세에 있을 때 오히려 본전가 부근에서는 혹은 수익 전환 시에 혹은 이렇게 현금화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이 그나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1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권유를 해드렸고요. 슬슬 수익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끝나도 정진 대표랑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 노란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가볼게요. 우리 지원님께서 필옵틱스 15,000원에 15%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타기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필옵틱스도 지금 1월에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00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 종목은 실적도 보니까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OLED 장비 업체 관련주로서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OLE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OLED를 만드는 혹은 LCD 만드는 이러한 종합회사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캐파시티를 늘렸을 때 거기엔 장비 업체들부터 먼저 수주를 발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주들이 좀 발주가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간적으로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으로 공장 증설하거나 투자가 확대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수주가 몰리면서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금 몇 년 동안 또 쭉 실적이 없다가 다시금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모멘텀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에 중국 공장들도 지금 OLED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동사도 좀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OLED 장비, 액정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대부분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좀 계속적으로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2차 전지 장비까지 지금 같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향 곡선이 하방 압력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플렉서블 OLED 자체도 이게 장비를 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니만큼 오히려 애플이 뭐 플렉서블이나 뭐 이러한 접는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이 출시가 되거나 이러한 또 시장에서 기대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 재료들이 부각이 된다 하면 다시금 반등세는 올 수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기엔 좀 너무 늦었어요. 손절은 오히려 그 전부터 오히려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손절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많이 거의 한 40% 가까이, 30% 40% 가까이 손실 중인 상황에서 손절하기엔 좀 너무 늦었고 차라리 오히려 좀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오히려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러한 10,000원 있죠. 10,000원 라인을 오히려 좀 지지 라인으로 좀 보시면서 10,000원 부근으로 10,000원으로 좀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비중을 좀 더 늘리시면서 평균 매수가 좀 낮춰 놓으시면서 기다리시고 어차피 지금 기다리시나 쭉 몇 개월 기다리시거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낮아질 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기다리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고요. 다시금 뭐 애플이나 이런 게 또 스마트폰 OLED나 폴더블이 나오게 되면 다시금 이러한 OLED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주가에서. 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투자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봅니다. 0779님께서 슈프리마 HQ 1,800원에 10%입니다. 매도 시기 아니면 중장기는 어떨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500원이기 때문에 뭐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슈프리마 HQ를 지금 어떻게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볼까요?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 유구와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고, 오히려 작년 같이 뭐 코로나 진단 키트로서 잠깐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걸로 좀 큰 시세, 큰 상황 못 면했고, 오히려 올해 들어서면서 생체 인식이나 혹은 이러한 관련주로 해서 시장에서 많이 막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여권도 디지털 백신 여권이 좀 나오게 되면 보안 업체나 이런 생체 인식과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나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좀 지나면 다시금 이러한 상승세, 상승 추세죠. 추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한 종목이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슈프리마 HQ 모의를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폴론 유튜브에서 올려주셨습니다. 아폴론님께서 세덱 앵커니 미투젠 종목 좀 부탁드려요. 매수가는 27,770원에 비중은 25%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2,700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근처에서 매수가와 비슷한 구간입니다. 미투젠은 이제 또 게임 업체죠. 전문가님, 주가가 막 제대로 살아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하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좀 이게 신규 상장된 지가 거의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차트로서 네. 좀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패턴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어떻게 좀 차트로서도 답변드리기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소셜 카지노, 그러니까 뭐 게임 업체인데 온라인 게임 업체인데 카지노 게임 한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 뭐 대만 요 중화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러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미투온이라는 업체가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자회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작년 여름쯤에 상장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줄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게임 산업 자체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또 게임 업종이긴 한데요. 이런 카지노 업종, 카지노나 이러한 도박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충분히 실적으로서나 혹은 기대감이 이어져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실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또 게임도 되게 크게 흥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도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좀 손절하시기에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반등세를 보이면 24,000원 부근이 오히려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전후로 해서 만약에 추가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네,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투젠에 대한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봅니다. 성공할끄야님께서 매일 잘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비덴트 11,200원의 비중 15%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비덴트가 9,230원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이제 4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9,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요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워런 버핏이 다시 좀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비덴트도?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 투자 그렇죠. 그래서 지분 투자하는 업체를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업체인데요. 뭐 솔직히 매수가까지 올라갈까라고는 저도 뭐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좀 단기적인 저항대로 좀 보자면 1,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저항대로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인 반등이 온다면 그 구간까지는 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근에 오히려 왔을 때 차라리 현금화하시면서 수익 전환하시고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세가 온다. 비트코인과 이제 가격과 관계없이 지금의 주가 흐름세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오히려 좀 실적적으로도 크게 뭐 개선되거나 기대해 볼 만한 재료가 노출될 만한 것들은 없어요. 그냥 너무 진한, 너무 짙은 재료가 너무 그 비트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슈로 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단기 반등 시에 차라리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관점에서는 약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덴트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9278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셀리드 매수가로 13,138,000원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음부터는 비중까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24,400원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되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왔었네요.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 셀리드는 지금 살짝 조정받고 또 이렇게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자궁경부와 뭐 임상 이상 뭐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과 연관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왔고 그러한 재료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면 이러한 추세들이 올라가는데요. 지금처럼 한 종목만, 이 종목만 유독 재료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급등이 보이고 다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3만 8천 원까지는 솔직히 뭐 저도 얼마까지 갈지는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고점에서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을 때도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손절 라인을 제가 봤을 때 12만 9천 원으로 좀 설정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세가 보인다 하면 그때 차라리 이제 13만 원 요 부근 이상으로 좀 올라왔을 때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이렇게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요 전략이 좀 다소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드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생각님께서 YJM게임즈 2274원에 12% 며칠 전에 급등할 때 올라타서 물려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바로 고꾸라지면서 연일 밀려나고 있습니다. YJM게임즈 오늘 게임주들의 상담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YJ게임즈가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려고 했는데 네. 잠깐 부각됐다가 바로 지금 차익 매물들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2,000원 요 라인이 2,000원하고 2,400원 요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이나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네, 이런 박스권 계속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다시금 강한 재료가 노출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뭐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수익 실현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러한 종목은 차라리 그러한 재료들이 솔직히 여러 재료들이 좀 나오면서 부각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서 노출됐을 때 어떤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좀 바라봤을 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JM게임즈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김수현님께서 WSI 3,300원에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3,10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좀 부진하고 주가도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의료기기 업체네요, 이 종목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펙 합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거래량도 많지 않고 스펙 합병 상장 이후에 주가가 차익 매물로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혈제 이거 관련 뭐 시장 업계에서 1위다라고 하는데 지혈제만으로서 주가가 크게 모멘텀을 받거나 크게 상승세를 볼 수 있는 재료는 좀 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지지 라인이 3,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 3,500원까지 좀 올라온다 하면 네, 그 부근에서 차라리 설정을 하시고 3,000원 아래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차라리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만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짧게 설정하시고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목표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3542님께서 신성ENG 3,522원의 비중은 11% 몇 달째 물려 있습니다. 언제쯤 본전해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본전 가능할까요? 네,
뭐 신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죠. 네. 본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충분히 긴 호흡으로 기다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어느 정도의 또 골을 형성했다가 올라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기다려왔다면 뭐 몇 개월 기다리셨는데 몇 개월 더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고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무조건 이제부터 우상향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긴 호흡으로 기다려보시면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